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빵이에요. 제가 오늘 해볼 거는요, 제가 키우는 진해, 꽃게, 불가사리한테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렛츠고. 여러분, 야생 미롬을 발견했습니다. 자, 야생 미롬. 오, 보이시죠? 자, 이 미롬 만마리면은 믹서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 갉아먹어요. 자, 야생 미롬 가져가서 집에 있는 돌진해한테 줘볼게요. 자, 그럼 제가 키우는 돌진해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 속에 숨어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찾았는데 제가 두 마리 키웠잖아요. 한 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밖에 없죠. 한 마리 어디 갔지? 숨어있나? 안에? 와, 대박이다. 여러분, 먹었어요 얘가. 여러분, 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먹었나봐요.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와, 이거 진짜 먹었나봐. 와, 이 다리, 지금 진해 다리 보이시죠? 와, 진짜 먹었나보다. 나쁜 새끼. 과연 먹을지. 피하는데요? 안 먹네? 피하는데? 지 종족은 먹었으면서 착한 척 그만하고 먹어라. 그 나머지 미럼 하나는 제가 키우는 팡이랑 그 외 친구들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잡아온 미럼을 팡이한테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야, 사냥하는 거 보소. 보이시나요 여러분? 팡이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막 잡아 뜯고 있어. 이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어우야, 뜯네, 잡고. 맛있어? 육지의 맛이다, 육지의 맛. 네 바다에서는 이거 절대 못 먹는 거야. 왜냐면 이거 썩은 나무 속에 살고 있거든. 돌진해를 새로 잡아왔습니다. 자, 진해를 한번 줘볼게요, 진해. 진해도 바로 사냥하네? 다 먹는구나 얘네. 팡이가 완전히 다 지금 적응을 해가지고, 아, 독이 있는 진해까지 사냥을 해버렸어요. 먹고 내일 죽는 거 아니겠지? 녀석은 아주 개지렁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넣어서 한번 뜯어요. 뜯죠? 오물오물 먹는구나, 오물오물. 오, 집게로 아주 뜯어서 고기처럼 먹네. 뒤에 개가 냄새 맡고 나오고 있어. 뒤에 다리 보이죠? 나온다, 나온다. 크, 맛있게 먹네. 옆에 있는 애가 아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먹고 싶어가지고, 안에 있는 애. 바로 낚아채스 들어. 자, 불가사리에게 쥐며느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쥐며느리입니다. 제가 지금 불가사리 속 안에 쥐며느리를 넣어줬어요. 불가사리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들어볼까요? 불가사리를 들어볼게요. 와, 와,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콩벌레를 먹고 있어요. 와,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와, 벌써 반이나 먹었네? 와, 진짜 잘 먹는다. 자, 이 녀석한테도 콩벌레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지며느리가 좀 크거든요, 얘는. 크게 지금 불가사리랑 차이가 없는데 일단 불가사리 사이로 넣어줘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리면 나도 궁금하다. 이거 가운데가 불가사리 입이거든요. 뒤집기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뒤집기를. 이야, 오,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기가 막히게 일어납니다. 지금 거의 덤블링 했죠? 불가사리한테 콩벌레를 주고 대략 1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콩벌레 크기 기억하시죠? 꽤 컸거든요. 자,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거의 없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 없어지면 너무 빠른 거니까. 근데, 아, 진짜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 있어요. 물고 있어. 놓지 않고 계속 물고 있습니다. 한 먹는데 하루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잘. 뒤집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키우고 있는 생물들을 얼마나 지금 잘 키우고 있는지 다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팡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먹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약간 지렁이 같은 느낌이거나 죽은 생선살 뭐 이런 것들이면 아마 근데 피레미 같은 거 줘도 그냥 사냥할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죠. 자,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는 돌진해 성격이 착해서 제가 조만간 왕진해를 잡아서 돌진해랑 합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